예수가 아예 없는 거야. 되겠어? 87번 가자. 다음은 급수 얘가 발산함을 증명한 것이다. 위의 증명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사실은 이거지. 이거야. 이게 이끌어내고 싶은 사실은 이거야. 이거야. 찾자. 얘가 0이라고 해서 얘가 수렴하는 건 아니다. 얘가 0이라고 해서 얘가 수렴하는 건 아니다. 정답 몇 번? 5번. 5번. 이렇게. 딱 발레 두 개만 외우자. 알겠지? 발레 두 개만 외우자. 발레 두 개만 외우세요. 알겠지? 다시 한번 정리하자. 야, 일반화는 0으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급수 수렴하는 거 아니야. 발산할 수도 있어. 그래서 발레 두 개 외웠지? 다시 일반항이 0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급수가 수렴하는 거 아니야. 급수가 발산할 수도 있어. 발레 두 개 외워. 네. 꼭 외워. 알겠지? 네. 근데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대 얘들아. 학습 능력 알겠지? 우리는 사람이잖아. 네. 알겠지? 5분 쉬었다가 파이널. 아, 진짜 얘들아 어쩔 수 없어. 얘들아 어쩔 수 없어. 자, 그래서 큰 주제를 또 한 개 했으니까 5분 쉬었다가 마지막 라운드 달릴게요. 자, 5분 쉬세요. 5분 쉬면 10시 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게 나쁜 놈이 아니야. 너도 알다시피. 너도 알다시피 겉모습 판단하면 되잖아. 선량해, 안 선량해? 됐어. 내가 뭐 바를 걸, 바를 걸 말해야지. 너 집에 뭐 있냐?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 니들. 있는 척해 자꾸 뭐. 나오냐? 10분 전인데? 10분 전이면 나올걸? 뭐 해주는 거? 그냥 막 설명, 얘 막 거리 같은 거.
등비급수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혹시 등비급수로 괴롭혀야 제맛이지 맞지? 원래 학교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게 등비폭력이야. 일말려서 알고네. 이거 존에 때려줄게 또. 자, 가겠습니다. 함께 노래합시다. 등비급수 갑시다. 등비급수 갑시다. 다음 시간에는 절대로 늦으면 안 돼. 절대로 지각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결석도 하면 안 돼. 알겠지? 다음 시간에 그거 할 겁니다. 이거 할 거야. 등비국수 영화 좀 보겠지? 도영. 도영 할 거야. 한 문제 나오는 거 알고 있지? 무조건? 그리고 이게 킬러 문제야. 중간고사에 100점과 96점을, 100점과 95점을 가리는 게 이 문제야, 이거. 이거. 알겠지? 교과서 문제부터, 그거부터 중난이도 문제까지 한번 싹 읊어줄 테니까 총 30문제 풀어야 되거든? 절대로 아 맞다 말하면서 뭔가 좀 이상했어 말하면서 뭔가 좀 이상했어 한치 빼고 결석하면 안 돼 그치? 자 가자 우리 봐봐 등비국수 얘기하자 등비국수 얘기하자 당연히 이것도 별표로 따지면 당연히 3개 박아야 되겠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기초 개념부터 흘고 갈까? 기초 개념 흘고 가자 등비급수는 이거냐? 무한 등비수열의 합이지? 무한 등비수열의 합이 맞습니다 맞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쓴 것들은 다 등비급수가 됩니다 다 첫 번째 표현 이게 있겠지? a1 플러스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 플러스 땡땡땡 첫 번째 등비급수의 표현이야 얘가 등비급수의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있겠지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r의 n-1 이것도 등비급수죠 맞지? 등비급수야 다음 이것도 등비급수지 이걸 푸는 거지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k는 1부터 n까지 a, r의 k-1 이것도 등비급수죠 자 마지막 이것도 있겠네요 자 리미트 n이 됐다? 써봐도 되겠다 리미트 s에는 써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자 등비급수인 거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등비급수의 표현인데 이게 등비급수의 표현이야, 알겠지? 이 표현. 얘들은 다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다 계산하면 된다는 거지. 1 마이너스 공위의 초. 이렇게 되는 거지. 성준아, 필기하고 있니? 필기해요. 어, 당연히 필기했지. 장난치지. 자, 1 마이너스 공위분의 초항이 됩니다. 느낌하세요. 그런데 반드시 이거 쓸 때 제발 전제 조심해라. 전제 알겠지? 전제 조건 조심해. 이 공식 아무 때 쓰는 게 아니야. 반드시 전제 조건 있습니다. 조건 있어. 공비가 반드시 마이너스 1당 1 사이일 때만 이 공식 쓰는 거야. 절대로 공비가 이 범위 밖을 넘어가는데 이 공식 쓰면 절대 안 돼. 알겠지? 공비가 반드시 이 범위일 때만 쓰는 거야. 알겠지? 자. 자 그래가지고 예시 쓰면 다 이런 거냐?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땡땡땡이지? 등비급수입니다
등비국수야. 2분의 1씩 곱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얘는 계산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1 마이너스 공비. 성준아, 공비 몇이냐? 2분의 1. 2분의 1. 추가하면 되지 않아? 2분의 1.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1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아. 되지, 여보라? 다음은 당연히 이렇게 쓰는 것도 똑같아.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갔을 때 봐봐. 2분의 1의 n제곱. 얘도 등비국수야. 등비수야 되고 국수죠? 등비국수입니다. 당연히 얘도 이렇게 계산한 게 맞아. 공비가 n 밑에 깔려있는 얘가 공비라는 걸 주목해서 2분의 1 써주고 n에다가 1 넣으면 추가 나오는 거지. 2분의 1 해가지고 오케이, 얘가 1 되는 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됐지? 다음 이런 표현도 있나? 자, 리미트 k는 1부터 n까지 해가지고 2분의 1의 k. 얘도 등비국수입니다. 등비수열의 급수니까. 따라서 얘도 똑같이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1마이너스 2분의 1에 2분의 1. 이렇게 당연히 이거를 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문제 풀겠습니다. 몇 문제 풀까? 내가 오늘 진짜 7 문제 푸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거 진짜. 99번까지 하면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99번이요? 응. 99번까지 하면 성공한 인생이었거든. 99번까지 절대 못 할 것 같고. 95번까지 하면 딱 끝나겠네. 95번까지 딱 할게요. 자, 지금부터 93번부터 95번까지. 응? 그럼 딱 5분 줄게. 그 5분 뒤에 가요? 45번이요, 뭐야. 13분 남았어. 네. 다 썼어? 와, 고생했어. 공지 뜯어놔.
나한테 알아줄 거지. 응용해 이제. 뭐 개축법 쳐봤죠. 나 패고 진짜. 아. 뭐야 얘들아, 찌질하게 구지장 만들고 구지장으로 도망갔어? 모르겠어. 네, 말씀하세요. 이거요. 할게요. 이거 따로 이거 따로 따로. 당연하지. 그러면. 본드지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지. 공비가 N 밑에 5만이잖아. 5분의 1이 공비일 거지. 아, 그래요? 아니면 내가 실제로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보긴 해봐. 이거 아니었어요? 그거는 5분의 2가 공비가 맞긴 하지. 근데 여기는 2에 N제곱이 안 걸려있잖아. 실제로 초항이 5분의 2고 2항은 25분의 2야. 3항은 125분의 2고 5분의 1씩 곱해줘. 이거예요? 어? 진짜? 고생했어, 나우스. 클라스 오셨다. 밑에 모르겠네. 밑에? 당연하지, 밑에 풀면 안 돼. 팔에 풀어도 돼. 그렇지, 오, 그 학통에서 봤어. 오, 진짜 장인인데. 역시 93번 풀 용자 있냐? 야, 93번 풀었다. 야, 93번 풀었다. 없어? 오른다고 93번. 미친 거 아니야? 내려와, 내려와. 야, 뭐해? 다 끝나가는데. 뭐라고? 다 끝나가는데. 아, 다 끝나가. 아, 그렇구나. 맞다고? 자, 가겠습니다. 야, 목풀 문제 너 다 세무쳤냐? 네. 항상 세무쳐. 말했지? 야자 때 항상 야자 시작하면 뭐 먼저 해야 되냐면 야자 시작하자마자 풍산자를 펼쳐. 풍산자를 펼치고 세부문자랑 별표 문자를 깔끔하게 10개 풀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거야. 알겠니? 그게 바로 대한민국 문과생의 올바른 자세란다. 왠지 이과생의 자세 같은데. 맞아요? 하나만. 자, 갑니다. 93번 갑니다. 야, AN이 이렇게 생겼네. 루트 2의 마이너스 n제곱. 아, 벌써부터 진짜 무시무시하게 생겼지. 그리고 급수 뭘 계산하냐면 하면은 이거 계산을 하겠습니다. 혹시 푼 사람들은 우리 한번 같이 고민 좀 해보자. 풀이가 비슷한지. 이거는 등비급수가 맞아. 등비급수가 맞는데 이 문제가 좋은 이유는 너희들한테 이거 지수의 성질을 알고 있는지도 같이 묻고 있어. 그게 되게 좋은 문제야. 봐봐. 일단 이거는 등비급수가 맞는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얘들아 AN을 구한 다음에 AN을 구하고 N에다가 N에다가 2N-1 대 1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히 올바른 사고란다. 알겠어? 당연히 AN을 먼저 구해야 돼. 이게 항상 첫 번째 퍼스트 스텝이야. 근데 AN이 저기 주어져 있거든? 근데 AN이 되게 드럽게 생겼다는 거지. 편하게 하세요. 자, 갑니다. 나는 이 루트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 루트 그래서 없애겠습니다. 여기 루트 안에 여기 2가 숨겨져 있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일 테고, 여기 있는 2는 지수의 분모로 들어간다는 건 당연히 다 알고 있지. 따라서 얘는 정확하게 이게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아. 이게 AN입니다. 됐지? 이게 N입니다. 당연히 이거 루트를 보자마자 루트를 벗겨야 된다든가 있지만 다음 그러면은 AEN-1은 N에다가 이거 대입하는 거죠? 대입하면 되겠네. 맞지? 대입하면 되겠네.
자,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a, en-1은 2에 마이너스 2에 여기다 en-1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en-1 되면 돼요. 됐다. 자, 그러면은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거? 뭐 할까?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지수에 하트 공식 쓸게요. 일단 이거 먼저 하트 공식 찢습니다. 하트 공식 찢을게. 아유, 못 찢으면 안 돼. 일단 마이너스를 전부 다 분배해준 다음에 해놓은 것도 괜찮아. 마이너스 일단 분배하면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해서 되죠, 이렇게. 그리고 하트 공식으로 찢어. 하트 공식으로 찢으면 이렇게 되지. 2에 하트 공식 찢으면 마이너스 n 되고 얘는 플러스 2분의 1 되는 게 맞아. 이렇게. 이렇게 다룹시다. 얘는 왜 플러스 됐어요? 어?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어, 여기. 어? 아.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응.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 마이너스 나눠준 건데 맞지? 이거 마이너스 있으면 돼. 이거 가루에 많이 쓴 거야. 뭐 이딴 걸 주면 나 괜찮아.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맞아? 640을 나는 거 맞냐? 글쎄, 뭐 무슨 일이죠 이제? 봐봐. 그 다음에 얘 뭐 할 거냐면 뭐 하고 싶지 않냐 이제? 뭐 하고 싶어 이거? 잠깐. 먹고 싶어 이거 빨리 말해. 전화하네. 전화. 전화? 뭘 전화하네. 뭔 소리야. 뭐야 이거. 아 그거 지수 같은 거지. 자, 지수 같은 거지 찢을게요. 노란색은 이렇게 써지죠? 2에 마이너스 n제곱. 빨간색은 2에 2분의 1 이렇게 써지죠? 자, 물어볼게. 지수 하트 공식 곱이야 덧셈이야? 곱이지 당연히? 뭐 지수 하트 공식은 이거 곱이야? 당연히 찢을 수 있어야 되는데. 됐죠? 자, 거의 끝났네? 야, 이거는 루트 2지? 맞니? 루트 2죠? 자, 루트 2가 되겠고. 마이너스는 역순이? 네. 2의 역순은? 2분의 1. 2분의 1. 면제. 끝. 이게 en-1입니다. 그럼 바로 갑니다, 이거. 얘가 얘야. 얘 알겠지? 무슨 수열? 등비. 등비 수열. 간다. 등비 급수. 시다. 1-. 공비 몇? 2분의 1. 2분의 1. 초함은? 1 되면 되죠? 뭐야?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됐지? 헷갈리지 말고 됐습니다. 뭐 지수를 다루는 그냥 이쁜 문제였네. 지수를 다루는 이쁜 문제였습니다. 지수를 다루는 이쁜 문제였어요. 아, 지금 지수 좀 잘 다루고 알겠지? 이게 바로 봐봐. 이게 전 이걸 부담스러워하면 안 돼. 이 식을 이렇게 바꾸고 넣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예쁜 등비수열의 공식으로 만드는 거. 이거 부담스러워하면 안 돼. 이게 안 됐으면 연습 많이 해야 돼. 이거 쉽다는 거야, 알겠지? 쉽다는 거 연습 많이 하시고. 자, 라스트 원. 답이 쉽고. 어? 답 뭐예요? 답 몇이냐? 2. 루트이잖아, 이거. 맞나? 자, 95번 풀게요. 93번 안 풀면 되지? 그럼 금과 계좌 관계를 못 쓰는 사람 없겠죠?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아 일단 밑줄 쳐.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밑줄 쳐 빨리. X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X절편이라고 하지? X절편을 한 글자로 뭐라 그래? 네? X절편을 한 글자로 뭐라 그래? 근. 근. 빨리 밑줄 쳐.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밑줄 친 다음에 근이라고 쓰세요.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이쪽 쳐. 95 근. 자, 95번 풀고 갑시다. 자, 봐봐. 자, N은 1부터 뭐한테까지 되죠? 자, 갑니다. 5의 N제곱 되겠고, 봐봐.
2n제곱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1제곱. 자, 계산합니다. 등비구수가 맞지? 등비구수가 맞아? 처음에 들어야 되는 생각은 당연히 하트 공식이야. 이거 이거를 등비수열이라고 보지마. 등비수열 아니야. 하트 공식으로 찢어야만 등비수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트 공식으로 찢는 거란다. 암기가. 하트 공식으로 찍겠습니다. 하트 공식 찢으면 이렇게 되겠지. 자, 간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되겠고 하트 공식으로 이렇게 찢으면 5n제곱분의 2의 2n제곱 되지. 이렇게. 그리고 얘는 플러스 5n제곱분의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자, 당연히 너희 본능에 소리치고 있을 거다. 당연히 n으로 묶고 싶다라고 소리치고 있을 거야. 마음속이 당연히 n으로 묶고 싶다 소리치고 있어야 돼. 본능이. 자, 똑같은 n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2의 제곱을 깔끔하게 계산해서 4라고 쓴다. 이렇게. 됐니? n제곱 묶고 싶지. 근데 플러스 1 달려있지. 그럼 내가 이거 계속 처리하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지. 얘 마이너스 3이지. 따라서 뒤에다가 마이너스 3이지 붙이면 되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얘는 n제곱으로 묶이니까 정확하게 다시 쓸게.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무한대까지 해서 깔끔하게 n제곱으로 묶이니까 얘는 5분의 4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게 맞고요. 라스트 원. 얘 n제곱 묶이지? 자, n제곱 묶이면 이렇게 되네요. 5분의 마이너스 3이 이렇게 n제곱 묶이지.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3 묶이지. 됐다. 괜찮았어? 어. 자, 잘 끝나간다. 자, 끝나갑니다. 봐봐. 이제 등비수열이지. 빨간색 등비급수. 등비급수 공식 출발. 1 마이너스 공비 5분의 4. 초항은 n에 1 넣었을 때 5분의 4죠? 5분의 4. 끝. 빨간색. 노란색 계산할까요? 노란색 계산합시다. 자, 갑니다. 풀지 말고. 등비급수 맞아요. 현아, 공비 뭐야? 그렇지. 초항 풀지 마. 초항은 언제나 약속. 언제나 n에다가 1 넣은 게 초항이야. 또 이거 초항이라고 지랄하면 안 돼. n에 1 넣은 게 초항이야. 네. 1 넣으면 몇이지? 마이너스 5분의 4. 5분의 9. 5분의 9. 5분의 9. 끝. 고생했고요. 와. 잘 가세요. 아이고. 아이고. 진짜 고생이 많다. 아이고. 어제 맥주 하러 갔는데 선생님이랑 살이 존나 많은 거야. 맥주 날 때 이유가 뭐였는지 알아? 불금이더라고. 불금이었어. 근데 우리는 불금이 없잖아. 너무 뒤늦게 이유를 알았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학원 강사하면 안 돼. 알겠지? 행운을 빌게. 어, 잘 가.